내가 이런 게임 해야 돼 지금. 자, 채팅창에 대세 따라가겠습니다. 종균 찡으로 가겠습니다. 추한쿤 갈까? 추한쿤? 추한쿤. 자, 얘는 이제 아까 사유리였죠. 옆집에 소꿉 친구인데 학교를 같이 가더니만 부쩍 고등학교 돼서부터 늦잠을 많이 잔다. 그래서 원래 지각을 할까봐 빨리 가야 되는데 얘를 기다리다가 이제 사거리에서 이제 기다리는 그 상태였습니다. 분명히 이제 약간 호감이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예, 단발. 늦잠 잡으랬대. 그래도 이번에 따라잡았다고. 따라잡은 게 아니야. 내가 기다려준 거야. 사유리 짱. 종균 씨. 동아리는 정했어? 아, 이게 학기 총괄. 동아리를 정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방송반이랑 다 신문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예부 아니야, 문예부! 동아리? 동아리 같은 거에 관심 없다고. 아, 이 친구는 관심이 없는 친구네. 저는 이제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이렇게 약간 느낌이, 좀 남자가 많은 스타일. 좀 어장관리를 하면서, 딴 남자가 동아리를 들어가겠다고 한 거를, 종균찡이랑 헷갈린 거 아닌가요? 하루가 지났다. 가방 싸고 뭘 해야 될까 멍 때리고 있었다. 뭐 애니나 볼 생각하고 있었겠죠. 애니라 게임. 아, 동아리 생각해야 되는구나. 동아리라. 사유리가 동아리 하라고 그러고 했지. 그래, 애니메이션 고마! 뻔하지 뭐. 애니메이션 동아리. 예. 저기 사유리 다시 왔습니다. 사유리. 사유리네. 아, 사유리는 딴 반이군요. 딴 반에 막 들어왔어요. 아, 동아리를 알아보지 않을 것 같아. 사유리가 왔습니다. 지금 핀셀 커요? 아, 사유리 동아리를 오래. 야, 난 내가 네 동아리에 갈 리가 없잖아. 에? 나빴어 추원군. 사유리 문예부 주장 부부장. 종윤찡, 너가 이렇게 쓸데없이 분석만 하니까 솔로인 거야. 종윤찡 다정해져. 꺼져. 아, 사유리가 영업을 쳤네. 그러니까 다단계, 이게 동아리가 다단 피라미드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부원을 데려오겠다고 그랬구나. 그랬더니 나츠키가 컵케이크를 만들어 오겠다. 나츠키가 이제 같은 문예부인가 보네. 모츠키급 약속을 처음부터 하지. 아, 이게 지금 사유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예부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간다. 이제 문예부 갑니다. 모델링 인사의 새 부원이야. 부원이라냐? 난 아직 들어간 적이 한 적 없는데 사유리가 마음대로 저를 입단을 시키려고 합니다. 문예부 용을 환영해 할 말을 잃었다. 이 동아리 엄청나게 귀여운 여자애만 모여 있잖아. 엄청나게 귀여. 아, 그래요? 엄청나게 귀여운 여자만 보이잖아. 아, 다 좋은가 보네. 좋아. 그래, 좋아. 네. 왜 그런 눈으로 보는 거야? 야, 이 친구는 계속 틱틱거립니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그냥 해. 나치키가 저렇게 툴툴거릴 땐 무시해도 돼. 이렇게 사유리가 귓속말로 짧게, 귓속말로 얘기해. 네. 다른 여자애들을 향해서 몸을 돌린다. 사유리, 나츠키, 밝은 친구인데 틱틱거리는 친구. 유리가 누구죠? 아, 이 친구가 유리군요. 네, 유리, 이 머리 긴 친구. 아, 뭔가 느낌이 약간 우울한 친구입니다. 그런 말씀, 존댓말 하죠, 벌써? 성숙한 분위기. 유리는 소심한 성격이다. 사유리나 나츠키가 활발한 애들 어울리기 피곤할 텐데. 아, 여기는 이제 좀 소심하고. 아, 둘 다 만나서 반갑다고 하고. 모니카랑은 벌써 아니고, 모니카구나, 얘는. 어디서 만났지? 아, 모니카의. 으흠? 모니카.
작년에 같은 반이었구나 모니카하고. 아 따뜻한 미소를 보내준 나 같은 건 어떻게 해야 이 새끼 이거 추원 이거 문예부에 빠졌다 이거 새끼 이거 벌써 빠졌어. 그래라. 자 이거 봐.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는데 나 치키는 만화책들을 자꾸 선반 아래 놓는다. 아 이거 밑에서 받쳐주면 안 되겠네요. 잡아주면 이거 치마가 너무 짧네. 졌다. 어 이거 이거 봐. 치마 속이 다 보인다니까. 이러면 안 돼요. 아 그래 딴 곳 쳐다봐야지. 그 딴 걸로 딴 곳을 보고 생각을 못했겠지. 요이차. 빠르페 걸스 한정판 세트를 두 팔로 감싸 안았다. 무거워. 종윤찡. 이거 받아! 의자에 손을 떼야 되잖아. 잠깐이면 되니까 빨리. 어? 의자에 손을 떼자마자 자빠지는 거 아닌가요? 일어날게라니 그게 무슨 뜻이야. 내려다봤다. 너 왜 그렇게 에? 나치키 상자! 뭘 보고 있는 거야! 펜 안 봤어. 딴 데 보고 있었어요. 다리 흔들린다. 아니야 움직이지 마. 상자 이리 줘. 이 변태. 이럴 줄 알았어. 아 이게 오해를 합니다. 이거 아니거든요. 소리가 나가! 하지만 혼자서 할 거야. 아 떨어진다 이러다가. 나치키를 미친 듯이 잡으려고 그랬대. 미친 듯이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책들은 날아 잡았어. 나치키 책을 닫고 바닥에 내던졌다. 속에 운다. 또 나치키 울어요. 설마 아니야. 아 내 잘못도 있으니까. 그니까 떨어지면서 책이 이렇게 꾸겨진 거구나.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괜찮아. 더 하고 싶은 말 있어? 고기를 제가 싫대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 오 이거 약간 우울한 일이 있나요? 하루하루 지나가면 잊을 수 있을까. 너무 힘들어. 동아리에 와서 친구도 없고 침묵에 빠졌다. 난 여기서 내가 할 일을 알고 있다. 좋아. 치우는 거 도와줄게. 나머지 만화도 옮겨주고. 빠르빼걸스 2권 이건 빼두고. 자, 다 치우고 나면 같이 보자. 나 반짝거리는 눈. 어제 이제 좀 달래준 것 같아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유리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유리의 가슴은 호흡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한 것을 난 팔을 들었어. 아아! 아! 어, 깜짝이야! 아이씨! 아 이거 아니 이거 씨 초콜릿을 빼서 이렇게 넣어줬단 말이야. 먹고 알잖아 여러분. 초콜릿 먹은 상태에서 키스하면 진짜 달콤해요. 사탕 먹은 상태에서 키스. 아 모니카 씨 숙제 준비 나머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정해야 되니까 각자 주말 동안 준비해오자. 내가 할 일은 정해져 있잖아. 그렇네. 컵케이크. 아 나치키는 또 이제 제빵을 좀 양을 많이 만들어야 돼. 맛도 다르게 하고. 다 혼자 할 수 있어? 도전 받아주지. 그리고 나는 팜플렛. 오케이. 유리는 뭐 할래? 유리는 얘들아 유리는 뭘 해야 될까? 저 무능한가 봐요. 그래 넌 좀 할 줄 아는 게 없구나. 너 마저 삐진 거야? 사유리 인정해주지 않는 편인데 사유리가 없으니 모니카도 고전하네. 그런 거 같네. 영원히 제자리 걸음 뿐이야. 유리 손글씨. 아 유리가 손글씨가 예뻤나요? 현수막. 아하 현수막을 이제 저 업체 아웃소싱을 맡기는 게 아니라 직접 처리를 하는군요.
저 분위기 완전 좋아해요. 왜 이래 갑자기? 벌써부터 신났구만. 좋아. 너만 나 무능한 사람 말이지. 나는 뭐 하면 될까요? 둘 중 한 명을 도와줘야 된다. 모니카는 안 도와줘. 큰 도움이 될 거야. 아, 그렇다는 건 부원 하나랑 주말 내내 아하 받아들일 일 없잖아. 저야 도와주면 감사하죠. 제빵에 관한 힘쓸 일은 많을 거다. 그렇다면 자 그냥 이거 아주 원래 했던 거대로라면 가서 제빵을 하면 되는 건데 갑자기 주말에 제빵을 하기 싫습니다. 유리는 너무 침울해. 유리는 조금 침울하고 그 다음에 저 모니카는 정치질을 해서 안 돼요. 지금 아 여기 나치키 아니면 사유리한테 가야 되는데 근데 사유리가 이 저 누구야 모니카랑 일을 같이 한다 그랬잖아. 그럼 이제 갔다 모니카 만나는 거 아니야? 아 나치키로 가야 되나요? 일단 뭐 나치키로 가겠습니다. 네. 네 고백을 했으니까. 자 제빵 그래, 두 사람 필요하지 않겠어? 좋아. 그래 사유리를 선택하는 건 사유리를 너무 괴롭게 하는 거야. 난 유리한테 가겠어. 아 이거 사유리? 와 사유리를 아 유리한테 가야 돼. 더 이상 유리를 화나게 하면 안 돼. 유리 죄송해요. 이번 주말에 연락할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 연락처 연락처 우리 집 앞에서 본다고? 설마 우리 집 앞에 사복 입고 오는 거야? 사복? 왜 찾아가 씨. 가자. 말도 안 돼. 나치키가 일요일에 내 집으로 오는 거야? 나치키가 내 집 온다는 생각에 긴장감이 지붕 끝까지 차오른다. 나는 나치키가 오기 전에 사유를 야 이 새끼야. 문제가 있네. 처음부터 가족이었던 것처럼 그냥 문을 아 그냥 곧장 들어가 얘네 집은. 종인증이 문제가 있어요. 집안 조용하다. 1층이 없다. 그러게 왜 없어 아무도. 사유리 방까지 막 들어가? 이럼 됩니까? 없는데 사유리. 사유리 방은 아 정리가 잘 안 돼 있네요. 네 사유리를 아까 안 고르길 잘한 것 같습니다. 어? 아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자 나 그녀의 방에 저 어디 그냥 막 앉아. 억지 웃음. 몇 분의 침묵. 이런 식으로 찾아온 적 오래됐다. 예전에 이런 식으로 찾아온 적이 있었단 얘기죠. 이제 무단 가택 침입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종윤증이 약간 범죄자인데? 아 그런 것 같아. 오래됐네. 바뀐 거 없네? 여전히 지저분하다. 나랑 생각이 비슷한데? 사유리 어깨를 붙잡았다. 아 새끼 스킨십 하지마. 그게 아 우울증이 있었군요. 근데 이제 종윤증 앞에서만 저기 했던 거네. 그거 알아? 매일 학교에 왜 늦는다고 생각해? 침대에서 나가야 할 이유를 모르겠거든. 쓸모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데 뭐라 굉장히 좀 중증인데? 학교에 왜 가? 밥은 왜 먹어? 친구 왜 만들어? 왜 나 같은 거에 낭비해? 그냥 그렇게 느껴져.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 거야? 걱정 안 하게. 너 운대요. 같이 아프게 됐잖아. 나약하고 이기적이야. 벌을 받는다 그러고. 벌을 받는 거는 저 오태식이가 그 사람 저기 뭐야 걔네들한테 주는 게 벌이지. 사유리 어깨를 붙잡았다. 아 그만 잡어. 계속 스킨십을 하려고 그래. 안아줬다. 아 이 새끼가 안 되겠네 이거. 이 아씨. 종윤찡 부른 건 정말 좋은 일이야.
정말 좋아. 이게 갑자기 블랙이 돼요 화면이. 과소평가하지마. 책방얼려전님 별풍선 달라진 건 없어. 감사합니다. 종윤찡 날 앉지 않았다. 종윤찡 조져보자. 야 돌았냐? 자 사유리를 안고 있었지만 사유리의 팔은 그저 옆구리에 붙어있었을 뿐이다. 이거 지금 혼자 안고 있는 거 아니야. 야 안돼요 이거. 귀에 조용히 울먹이기 시작했다. 아니야 이러지마. 그래 이러지마! 이게 더 사유리를 괴롭히는 일이야. 옳은 일 하는 게 아니야! 나도 한 번쯤은 이기적이게 해줘야 하는 게 맞지 않아? 아 이상을 바꾸고 말 거야. 뭘 어떻게 바꿔? 내가 지금 이게 굉장히 이기적인 자기가 미안하니까 상대방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껴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뭔가 해줄 게 있다면 꼭 말해줘야 돼. 안 그럼 화낼 거니까. 이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똥낀 놈이 썩는다고 이거 주원이 형이 방귀 끼고 나한테 막 화내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사유리가 팔을 뻗어 앉는다면 이거 안 됩니다. 아 이게 비극의 시작이야 이런 게. 이게 안 돼요. 아무것도 모르겠어. 다 무서워. 고통 말고는 느껴지는 감정이 없어. 아 사유리가 많이 아프네. 진짜 따뜻한 거. 아 무서워. 이스타이스코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사유리를 놓아준다. 축제의 대리야. 사유리야 여기 바나나야 입에 물어봐. 응 재밌을 거야. 뭐가 재밌겠냐. 너랑 끝까지 같이 있어도 되는 거지. 이 새끼가 뭐하는 새끼. 이게 문제가 있네요. 약속해. 정말 좋을 것 같네. 나 치킨 어쩌고. 여기 하루 종일 있어야 한다면 그럴 수 있어. 야 팬케이크 안 만들어? 아 컵케이크? 하필 오늘 다른 일정이 있다니. 역시 약속을 취소해야. 그러지마 그러지마. 정말 용서 안 할 거야. 나츠키랑 우리 집에서 보기로 한 시간이 됐고 너만 괜찮으면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도와주자. 이런 개새끼. 그게 할 짓이야? 새끼 아니야. 책방얼 여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 오늘은 컵케이크 대신 우리 둘의 떡케이크를 만들자. 아 그런 거는 좀 자제해 주세요. 지금 우리 방에 그 여성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야 근데 이거 종인진이 아주 개자식이네요. 뭘 놀랍게도 사유리가 당연히 고개를 젓죠. 놀랍게도 종인진 여기서 4명 아까 모니카랑 유리보다도 종인진이 제일 문제가 있는 새끼네. 미안 이런 상태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 이해해 줄 수 있지?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내일 보자. 사유리 집을 나왔다. 이 사유리 집에서 나오는데 나츠키랑 마주치면 어떡할 거야? 추원 아니야 추원 혼자 있기 낫다. 빨리 유리를 만나러 가. 내일 보자 추원. 어 이겨내려고 하는데 네가 막 건들지 마. 옷을 잘 못 입는구나 유리가. 어? 손을 비웠어! 손을 비웠는데! 유리가 손을 빨았어, 지금! 아! 제발 용서해주세요. 제가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한 짓 중에 제일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째서 그런 짓을 한 걸까요? 유리가 너무 민망해하니까 그냥 유리는 손에
손을 비지도 않았는데 손을 빨았대. 비었는데 어떡하지? 아, 둘이 완전 친해졌다, 이거는. 진짜 완전 연애 시작이다. 어? 사유리가 왔어? 바로미님 별풍선 열. 바로미 여러분께서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메메맨. 아, 사유리가 지금 방해했어. 상상을 하고 있고, 진짜. 유리하고 추메나 아 추메니 아니고 추원하고 사이가 진짜 좋아하는 사이인가 이거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겠지. 아 지금 질투 느껴. 아 사유리가 지금 나름 좋아해. 아 이거 너무 미안하다. 이거 어떡하지? 거봐 사유리가 날 좋아해 지금. 아 고백하고 있어. 아 지금 이러면 안되는데 왜 그랬어 사유리. 고백하잖아 이거 봐. 오마이갓. 어 그래 사복을 입은 나츠케 모습에 넋을 잃었다. 아. 이런 그거 알아? 이거나 받아라. 손가락으로 닦고 나서 내 얼굴 향해 손가락을 댄다. 이렇게 너 내 훨씬 빠르다. 나츠케 손목을 붙잡았다. 또 붙잡았어 손목. 열개 감사합니다. 나는 그 손도 붙잡았다. 어 뭐야 이거 닦아줘야죠. 이렇게 너 내 훨씬 빠르다. 나츠케 손목을 붙잡았다. 또 붙잡았어 손목. 감사합니다. 나는 그 손도 붙잡았다. 어이 뭐야 이거 닦아줘야죠. 그래 더럽다고 한 얘기는 사과해. 자 나츠케 손가락을 집에 뭐라고? 나는 나츠케 손가락을 잡고 내 입에 넣었다고? 이런 이 새끼가 이거. 그러니까 나츠케 손가락을 지금 내 입에 넣었다는 거 아니야? 뭐야 그래 뭐야. 칩스타이즈원님 별풍선 얼굴이 매우 붉어졌다. 감사합니다. 종윤찡 야니들 다 모른 척해 알았지. 종윤이 형 오랜만이라 서투르니까. 종윤이 형은 손가락부터 시작하는구나. 야 미쳤냐? 자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짓을 하면 안 돼. 그거 알지? 어쩌다 분위기 이렇게 된 거지? 난 사실 나츠케 올려다본다. 숨소리가 머릿속에 울리는 듯하다. 어지러워지는 것 같지? 뭐야 화재 경보기 우리 와이 우가 순식간에 지나갔다. 보다도 원한 나츠키한테 기회를 가졌던 걸까? 뭐 이제 가볼게. 고마워. 내일 보자. 잠깐 나츠키. 어? 이런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니라고. 근데 꼭 그럴 필요는 없잖아. 아 그러니까 나중에도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제빵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데 알려줬고. 오 종윤고자. 그렇지만 그런 건 몰라도 언제든 놀러와도 돼. 더 너와 있고 싶어. 그러면 뭐 집 키나 번호라도 알려주든가. 마늘 읽는다거나 아니면 나가서. 칩스타이즈원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니 형 이걸 못 먹어. 무슨 식음전폐람 이게. 자 네가 일을 빨리 끝내는 데만 신경 쓰는 줄 알았는데 일찍 가서 미안해. 같은 마음이야. 오 갑자기 클로즈 나에게 다가왔다. 어? 처치 옆구리를 조심스레 움켜쥐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차려진 밥상을 먹지 않는 건 장밋빛 볼과 수치인데. 눈빛, 가느다란 분홍빛 입술 사이에 내 시야를 채우고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부드러운 숨소리가 느껴질 때마다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듯 했다. 예전부터 말하고 싶었던 건데. 어? 왜? 채팅장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까 그 사유리한테 가니까 사유리가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와! 눈치 없는 캐릭터, 갑분싸 나오죠, 여기서.
안녕 종윤지. 아하. 에헤헤. 난 그냥 인사로 들린 거니까. 이러면서 이제 사유리가 먹이려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아까 위로해줘서 참 고마웠어. 아까 우리 집까지 와준 게 너무 고마워. 이런 얘기를 나치키 앞에서 해주면 이제 그냥 보내는 건데. 그 조금 더 일찍 왔어야지. 벌써 가는 길인데. 아 그래? 아 너무 아쉽다. 그래 뭐 내일 축제 때 볼 수 있으니까 괜찮아. 컵케이크 하나라도 먹으면 안 돼? 내일 보자. 아 일단 나치키 가고요. 아, 사유리 동정으로 사랑하면 안 돼. 여러분 진짜 이거 이게 여러분 교훈입니다. 동정으로 절대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말미는 파국이에요. 마지막은 좋지 않아요. 동정은 아니야. 네가 아프지만 너 내 친구지만 네가 지금 슬프고 네가 날 좋아하지만 난 네가 필요한 게 뭔지 알아. 지금 내게 줄 거야. 아 이거 이끼 사랑이 하면 안 돼. 넌 내 영원한 친구야. 나는 너의 친구죠. 넌 내 영원한 친구야. 아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야. 모니카 말이 맞았어. 훨씬 행복해졌다고 얘기했어. 어려운 감정이 많이 더 힘들지. 그래도 한 번만 믿어줘.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오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할게. 아! 책방얼려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난 알았어. 아... 사유린 정말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선 억지 웃음을 지으려고 한다. 종윤이 형 조져버리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아하하. 가슴에 칼을 찔리면 이런 기분이 헐... 은재랑 다영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헐... 이형 어장관리 하는 거 보소 최소 코엑스 아쿠아리움 있네. 이거에 대한 시를 써야 되겠다. 어, 소름! 빵얼 여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왜 부금 안 나오지? 내 머리에서 나가줘, 내 머리에서 나가줘, 내 머리에서 나가줘. 널 위한 최선이 뭔지 보여주기 전에 내 머리에서 나가줘. 걔가 나한테 말한 대로 하기 전에 내 머리에서 나가줘.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하기 전에 내 머리에서 나가줘. 이 시를 다 쓰기 전에 내 머리에서 나가줘. 하지만 시는 끝나지 않아 단지 멈출 뿐이야. 어, 나 진짜 여기 너 이거 팔에 지금 소름 돋았어. 칩스타이즈 헌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간담이 서늘해진다. 박종윤 나가. 종윤찡. 무슨 일이야? 사유리와 썼던 시와는 지금까지 완전 다르다. 그것보다는 새 생각이 바뀌었어. 사유리를 데리러 갈 테니 이 새끼 늦었어 임마.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돼. 아 지금 나가면 또 나치키랑 부담 갖지 말라는 말을 뒤로 하고 빠르게 달려나갔다. 해주고 싶은 거 있는데 어 사유리 내 집 문을 두드렸다. 전화 아 자 반응은 없고요. 아 또 문 열고 들어가요. 문 따고 또 들어갑니다. 사유리 잠탱이네. 잠탱이네.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할 때야. 침을 삼킨다. 직접 집에 가서 깨운다니. 침을 삼키면서 집에 가서 깨우는 거 미X끼 침을 삼키고 있어. 남자친구 해주니 그래 안 해. 칩스타이즈 헌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많은 선택인 것 같다. 형 아무리 두드렸다. 급해도 집 갈 때 편의점에서 사유리. 은 챙겨가야죠. 일어나 바보야. 방에 들어가고 싶진 않은데. 사생활 침해 아니 사생활 침해야 이미. 아니겠지. 천천히 문을 열었다. 오 X.
레슬89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뭐야! 이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아까 바나나 주라고 했잖아, 이 살인마야. 어, 얘 이거 여기 사유리 자리 아니에요? 글씨가 왜 이래요? 서로 남자 하나 두고 싸우는 거? 질투하는 거예요? 있지, 그거 알아? 마법같이 가슴이 커지거나 하진 않았거든. 이거 똑같은 거. 그런 얘기 하지 마. 무리가 빠져. 정서불안? 정신을. 어. 자해를 한다고? 씨발,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드는 거예요? 계속해. 내 진짜 생각이 뭔지 종윤진이 다 듣게. 빠져있을걸? 그냥 저 나쁜 사람을 만들려고. 아니야, 유리가 먼저 했어. 뭐야 이거. 아, 뭐라 그랬는데. 얘 밥 못 먹으네. 밥 못 먹으네. 영양실조 했다가 했잖아. 아 뭐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아 이거 해야 돼? 아, 아 뭐야. 아이씨. 어? 이거 해야 되나? 아 이거 뭐지? 신경 쓰는 건 아니야. 기대하지 말라고 배웠거든. 기다리고 있던 거 아니라고. 시 읽어봐. 뭔가를 배울 수 있을 거야. 이거 이과 무슨 뭐 그런 건가요? 칩스타이즈원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박종윤 더러워 라고 써있는데요. 아니야. 어 왜이래 여기. 이거 유리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나한텐 선택지가 없었어. 듣고 있어. 더러운 괴물이래. 아, 또 이래, 또 이게 또 눈, 눈이랑 입에. 내가 집에 가서 슬슬 짰으면 좋겠어. 아 진짜 이거 기분 나쁜 게임이네요. 응? 알았어, 안 망칠게. 아, 안 망친다고. 유리랑 안 논다고. 아, 아까도 너를 선택. 야 X발! 아 진짜 이거 좀. 나 너무 무서워. 나 너무 무서워. 뭐지? 뭐지? 뭐 꿈꾸고 있는 건가 얘가? 실을 가지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는 분들 기분이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잘 보관해둘게요. 아이 이거는 너무 좀 이거 아까 15세 게임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일부러 종이에 베어서 당신의 피부 기름이 제 혈관을 흐르게 할 거예요. 어 이거 웃을 때 아 괜히 골랐어.
아. 이거 기름. 네 기름 아까 그 기름인가 봐 이거 기름. 아 왜 가까이 있어? 이 눈으로 충혈된 것 같고. 아 마음에 안 들어. 뭐라는 거? 제 냄새를 배게 했대. 아. 잠깐 토하고 빨리 가. 토하고 와. 뭐야? 이게 뭐야? 미치게 너무 이거 힘든 거 아니야? 아니요, 얘 뭐야 이거 뭐야? 뭘 해야 돼? 아니요 해야 돼? 뭔데 이거 뭐가 얘고 아니고인데 이거? 당신의 피부로 갈라서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제 애인이 되고 싶다고 말해줘. 아니야! 안 받아줘! 아니! 아니. 아, 그냥 한다 그럴까? 아, 받아줄걸. 아, 받아줄걸 그랬어. 아! 이거 아니 해야 되는 거 맞지? 정상인이면. 아씨. 아니로 할 거야. 아니 나는 할 수 없어. 이거는 여러분 나 너무 무서워서 이게 진짜 있는 사실이라면 응할 수가 없지. 지웠다고? 내가 지금 어디 뭐 가상환경 가상현실에 와있나? 나츠키도 지웠다고? 이거 누가 나한테 미연시라고 그랬냐? 이거 뭐야 이거 또? 밖에는 무슨 작년에 같은 반이었고 어드민? 네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라. 다운로드 페이지도 알려줬어? 네가? 스팀에서 다운받았는데?
사유리 그래 사유리 얘기하네 사유리 그래 사유리 파일을 지웠다고? 뭐 무슨 약간 매트릭스 그런 거야? 넌 걔네가 널 좋아하게 만들었어. 사유리를 더 우울하게 만들면 너한테 고백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유리의 강박스러운 성격을 증폭시킨 역효과를 냈지. 못 보내게 했잖아. 난 너랑 겨우 얘기할 수 있었어. 뭐 이런 잔인한 게임이 다 있을까?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고문이었어. 1분 1초가 질투하는 것과는 달라. 더한 거야. 네 탓을 하려는 건 아니야. 생 남을 배려하되 이해할 수 없을 테니까. 네. 나는 계속 나치키만 골랐는데 내 친구들이 자유의지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 그냥 게임이었다고. 극복할 수 있다는 거 알아. 종윤징 고백할 게 있어. 너를 사랑해. 꺼져. 내 삶의 빛이야. 이 게임에 나를 위한 게 하나도 없으면 너만은 날 위해 있잖아. 매일 나를 웃게 할 수 있지. 나랑 사귀어줄래? 웃기시네. 아 뭐야 왜 아니어도 없고 이거 선택지가 없어. 뭘 행복해. 난 아 싫은데. 은재랑 다영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뭐야 이 형 원래 모니카 좋아했네. 이럴 줄 알았어. 다 어쩐 나는 나츠키야. 이 게임의 내 엔딩이었길래 내가 하나 만들었어. 스크립트가 고장나긴 했지만 이제 날 방해... 이 게임 문서 안에 캐릭터라는 폴더가 있는데 좀 쉬워서 놀랐다니까? 스팀에서 플레이하고 있으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뭐야 이거? 드디어 좋은 엔딩까지 왔잖아? 빠치고 있어. 시 쓰고 싶다. 아직도 작동하는지 모르겠지만 그치? 이제 부장이야. 또 둘 뿐이야. 나머지도 어디 갔어? 오씨. 안 돼. 뭐야? 해치게 놔두진 않을 거야. 누구야? 모니카야, 모니카! 이거 또 모니카 나왔나봐! 미안, 내가 잘못했어. 행복이란 거 없어? 안녕, 사... 아, 뭐야? 여러분, 재밌었죠? 한 3시간 동안 재밌었잖아. 아이고. 아이고, 뭐 유치하네. 유치하네. 뭐, 이거 무서웠어요? 가볍네 게임이 좀.